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저는 뭐 중국의 조언에 대해서 기분이 좋을 리는 없겠죠. 우리는 지금 하지만 적어도 이 중국의 조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자, 일단 머니투데이입니다. 머니투데이 2020년 2월 25일 베이징 중국 김명룡 특파원이 쓴 기사입니다. 중국 매체 또 훈수. 분비는 서울, 부산 지하철 걱정돼. 저는 중국이 이미 이걸 경험했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지적해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한국을 비롯해 코로나19가 퍼지고 있는 이태리, 이란 등은 바이러스를 국제적으로 전파하는데 중국보다 세계에 더큰 위협이 될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 기분 나빠하지 말고 이뭐 내용 중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자,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 타임스는 25일 사설에서 중국 밖에서는 전염병이 가장 심한 한국에서 감염자들은 대부분 대구 경북 출신임에도 정부는 여전히 전염병이 국지적이라는 희망을 걸고 있는 것 같다.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해요. 지금 중요한 건 대구 경북이 아니라 이제는 수도권, 2천만이 있는 수도권, 경기 서울인데 아직 포인트는 대구 경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중국의 얘기와 어느 정도는 공감합니다. 그다음 코로나19와 싸운 중국의 경험에서 한국이 감염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분리하는 데 제한적. 한국은 교통이 발달돼 대구에서 서울까지 차로 3시간 걸리고 전국 모든 지역에서 접근할 수 있다. 대구는 여전히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자, 이동에 대한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너무 좁기 때문에 그 이동하는 속도가 빠르고 시간도 짧고 게다가 지금도 대구는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의 생각은 그거예요. 왜 지금 대구를 봉쇄하지 않냐, 제한하지 않냐, 이동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냐라는 걸 이미 2월 25일 며칠 전에 중국은 훈수를 둡니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뒤에요. 한국에서 여전히 장거리 교통을 운행하고 서울과 부산의 지하철에서 출퇴근으로 붐비는 상황은 걱정스러운 장면. 자, 저도 지금 이게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다니고 특히 그게 붐비는 곳들이 존재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하죠. 뭐 이렇다면 장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어떤 철도나 버스나 이런 유들. 자, 게다가 여기에서 지적하는 바로 지하철. 지하철 중에서도 낮 시간은 그나마 덜 붐비니까 괜찮아요. 근데 지하철의 출퇴근 시간에 몰리는 그것. 자, 환구시보입니다. 머니투데이. 중국 환구시보. 대구 서울 3시간. 강력한 이동 제한 훈수. 마찬가지죠. 2월 25일 기사입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5일 사설에서 한국 지방 정부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아직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싶으면 더욱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 저도 여기 동의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 경북에 집중적으로 나오자 보건당국은 아직 발병이 국지적인 현상이라고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와, 진짜 그냥 핵치고 때리네요. 10만 제곱미터도 안 되는 영토에 5천만 명이 몰린 한국에서 이런 지리적 구분은 의미가 없다. 심지어 지난 주말 대구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서울에서 열린 반정부 대규모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대구부터 수도 서울까지 자동차로 3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데 아직도 대구와 다른 지역 사이 교통이 차단되지 않고 있다. 더 강도 높은 이동 제한 방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다음 보건당국이 감염병 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까지 올리고 계약을 연기하는 조치를 취한 점은 긍정적. 서울과 부산 지하철이 통근하는 사람들로 붐비는 문제가 있다. 자, 저는 여기에서 지적하는 저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의 훈수니까 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자, 서울의 홈페이지를 보면 아까 서울 확진자 이동 경로 카드 뉴스가 있고 서울 확진자 이동 경로 그냥 텍스트로 안내가 된 것들이 있습니다. 카드 뉴스는 조금 단축해서 적어놨고, 요 실제 텍스트로 되어 있는 이 서울 확진자 이동 경로 메뉴를 보면 밑에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여기에서 뒤에 쭉 가다 보면 제가 걱정하는 그런 사례들이 나와요. 자, 보십시오. 뒤 앞에 72번.
확인 중 되어 있고 72번입니다. 72번인데 그러니까 서울에 72번이라는 말이겠죠. 서울에 연번이 72번이고 자 근데 이 사람 보십시오. 72번 서울 72번 한국인 여자 그리고 뒤에 구인원 아 출생연도네요. 72 한국인 여자 92년생 그 다음 2월 27일 확진일이고 강남구 그 다음에 지금 입원된 곳은 격리시설은 국립중앙의료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보면 2월 24일에 08시부터 16시 땡땡 되어 있고 종로구 직장 근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청역, 종로 3과 광화문역. 이게 아마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하면 되겠죠. 여기 이렇게 세 가지가 표시,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청역, 종로 3과 광화문역. 그러니까 대청역에서 타서 종로 3가에서 환승하고 광화문역에서 내렸다. 이 의미로 우리가 보는 게 맞겠죠. 이게 가짜뉴스가 아니겠죠. 이렇게 텍스트가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날도 동일합니다. 비슷합니다. 08시부터 16시 되어 있고 땡땡 해서 종로구 직장 근무 마찬가지로 위랑 전날이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대청역 경북군, 경북궁역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는 엄마와 어디에서 뭐 점심 식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날 2월 26일에도 08시부터 10시 반까지 종로구 직장 근무 되어 있고 이동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10시 반에 인후통 및 부종, 발열 등 증세 인지하고 강북 삼성병원으로 이동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지하철을 이동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24, 25일, 26일은 모르겠고 24, 25일에는 지하철을 이용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근데 그 역을 보면 대청역에서 광화문역으로 가는 거 대청역, 경북궁역 네 자, 그 다른 사람도 한번 볼게요. 여기도 보면 69번입니다. 69번 한국인 여자 90년생으로 되어 있고 2월 24일 07시 30분 중계역 탑승 행당동 출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시 40분에 중계역 하차 자택 그러면 역을 지하철을 이용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지하철을 다음날도 보면 2월 25일도 07시 30분 중계역 탑승, 행당동 출근, 그 다음에 18시 40분 중계역 하차. 자 이러면 역을 이용한 게 맞겠죠? 그 다음날도 2월 26일 07시 30분 중계역 탑승, 행당동 출근, 그 다음에 18시 40분에 중계역 하차. 근데 보세요. 우리는 대구에만 지금 포커스가 꼽혀 있어서 대구에서 왜 확진 판정받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러니까 검사를 받고 왜 이동을 하냐 집에서 자가격리해야지라고 하는데 이 69번 봐보세요. 69번 이 한국인 여자 90년생 이 사람도 보면 자 2월 25일 07시 30분 중계역 탑승 행당동 출근 그 다음에 18시 40분 중계역 하차예요. 하차하고 난 다음에 20시 08분 그러니까 저녁 8시 8분에서 21시 13분 사이에 상계백병원 선별진료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마 상계백병원 선별진료소를 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검사를 하고 그런데 다음날 출근을 합니다. 2월 26일 07시 30분 중계역 탑승 행당동 출근 그 다음에 18시 40분 중계역 하차 즉 정상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타고 출퇴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시 21분 그러니까 저녁 9시 21분에 확진 판정을 받고 근데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확진 판정을 21시 21분에 확진 판정을 받고 그 몇 시간 뒤인 00시 30분 그러니까 27일 00시 30분 한 몇 시간 뒤인 이때 상계백병원으로 이송. 자 지하철 출퇴근을 이용을 했죠. 그 다음 또 다른 사람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사람은 지금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자, 66번입니다. 한국인 남 86년생. 이 사람은 보면 네. 이 사람은 넘어갈게요. 구체적으로 자차로 보이긴 하는데 뭐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그다음에 자, 63번 한국인 남 85년생 이 사람도 한번 봅시다. 자, 2월 24일 08시 30분 출근 지하철. 자, 지하철로 되어 있고 18시 관악구 자택 역시나 지하철이라고 표기된 걸 보면 출퇴근을 지하철로 했죠. 2월 25일 08시 30분 출근 지하철. 그다음에 중간에 뭐 다른 내용들이 쭉 있고 아, 이 사람은 이날 퇴근은 버스로 했네요. 자택 버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2월 26일, 강남, 그 08시 30분 강남구 회사 출근 지하철. 역시나 지하철 되어 있고. 이날은 늦어서 퇴근이 11시, 밤 11시 30분에 관악구 자택 택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월 27일 08시 30분 강남구 회사 출근 지하철. 그 다음에 이날은, 봐요. 출근을 그날 지하철로 했어요. 그 다음에 08시 30분에 강남구 회사 출근 지하철. 그 다음에 10시에서 11시 40분에 강남구 보건소. 역시나 지하철로 보건소까지 갔어요. 저 보건소를 갔다는 건 검사를 받았다는 의미라고 봐도 되겠죠. 그 다음에 12시 10분에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그리고 오후 13시 10분에 관악구 자택으로 갔습니다. 지하철. 자, 그 다음에 저녁 8시, 그러니까 20시에서 21시, 저녁 8시에서 9시에 관악구 소재 음식점 도보. 그리고 2월 28일, 08시 30분 강남구 회사 출근 지하철. 28일에도 출근을 했어요. 그 다음에 09시에 격리 조치됐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서울의료원. 지금 우리는 대구에서 이 사람들이 뭐에 검사를 받고 이동하냐라고 비판할 게 아니에요. 지금 서울에서도 검사를 받고 뭐 다음날 출퇴근을 한다든지 이 사람도 봐요. 보건소를 갔는데 2월 27일에 보건소를 10시에서 11시 40분 사이에 보건소, 강남구 보건소 지하철 되어 있는데 다시 회사 복귀하는 걸 버스 타고 복귀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는 걸 지하철 타고 갔어요. 그리고 집에 갔다가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는 관악구 소재 음식점을 도보로 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다시 또 출근을 지하철 타고 했어요. 마치 대구 사람만 뭐 검사 받고 난 다음에 왜 확진 때 동안 집에서 자가 격리 아니냐라고 하지만 지금 서울에 나오는 이 확진자들도 보면 검사만 받고 집에만 가만히 있었던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이동한 사람, 출근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뭔지 아시겠죠? 자, 출퇴근 지하철이 이용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솔직히 겁나요, 지금. 과연 그다음 또 다른 사람들도 한 개만 읽어드리고 제 생각을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그다음에 55번 한국인 여자 93년생 이 사람도 보면 2월 20일 07시 20분 회사 버스 타고 버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귀가도 버스. 그다음에 2월 21일 07시 20분 회사 버스. 그다음에 귀가도 버스. 네. 그다음에 2월 24일도 07시 20분 회사 버스. 그다음에 이날은 귀가는 자차네요. 그다음에 2월 25일도 07시 30분 회사 버스로 되어 있고, 네. 그날도 귀가는 자차입니다. 근데 버스를, 네. 그다음에 쭉 한번 뒤로 가면,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게, 과연 이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을 탔던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서울의 확진자들 중에서. 물론 그때 증상이 확실해서 막 다른 사람이 감염되는 상태인지 안 되는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우리가 무서워해야 되는 건 과연 같은 칸에 탔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격리 조치가, 그러니까 검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네. 그러니까 사실상, 근데
지하철이 문제가 뭐냐면 지하철 안에는 CCTV가 없죠. 칸칸이 안에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지하철 안에 혹시 그러니까 지하철 역사 말고 지하철 칸칸 안에 CCTV가 있나요? 한두 개, 기니까 두 개, 이렇게 세 개나 CCTV가 있나요? 있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칸칸 안에 지하철에 CCTV가 없으면 저 출퇴근했던 확진자들 그 확진이 되기 전에 이제 출퇴근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며칠 동안 지하철 탔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은 칸 혹은 그 이동 동선에서 그러니까 같은 칸에 머무르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지금 다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걱정된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사람 한번 볼게요. 34번입니다. 한국인 남 00년생. 이 사람도 보면 2월 19일 오후 1시 지하철 버스로 이동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버스로 저녁에 지하철 버스로 이동해서 귀가 이렇게 되어 있고 2월 20일 10시 지하철 버스로 어디를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네, 그렇고 그 다음에 2월 21일은 자택에만 있었고 2월 22일에는 오후 1시 지하철 버스로 이동 그 다음에 지하철 버스로 다시 귀가 그리고 그날 2월 22일에 아버지 확진 후 자가 격리가 됐고 2월 23일 그 다음날 보건소 가서 검사를 받고 2월 24일날 확진 판정 받았습니다. 자, 이 사람도 네, 지하철 버스를 이용을 했죠. 그리고 또 뒤로 쭉 가면 참고로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건 공식적으로 여기 지하철을 이용한 게 표기된 사람들만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24번. 한국인 남자 80년생. 이 사람 2월 8일부터 2월 16일 이스라엘 성지순례, 그 다음에 2월 18일 공구시 지하철 이용. 네, 그 다음에 18시 지하철 이용하여 구로구로 이동. 그 다음에 2월 19일, 19시 지하철 이용 해서 군자역 GS25 방문 후 근무지 도착. 그 다음에 18시 지하철 이용하여 구로구로 이동. 이게 무슨 말이지? 2월 19일에 19시 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9:00 되어 있거든요. 그때 지하철 이용해서 군자역 GS. 이게 19가 왜 저녁 7시에 근무지에 도착을 했는데 저녁 6시에 지하철 이용하여 구로구로 이동 이렇게 나오지? 혹시 저 19가 09가 표기가 잘못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밤을 샜다는 얘긴가? 여튼 그 다음에 그 2월 20일에 아 맞네요. 저녁에 19시가 오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20일 2월 20일에도 동일하게 19시 00에 지하철 이용하여 근무지 출근 그 다음에 18시 지하철 이용하여 구로구로 이동 이게 무슨 말이지? 여튼 지하철을 이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걸 한번 봐보세요. 지하철이 문제는 출퇴근 시 특히 낮 시간대는 괜찮은데 출퇴근 시간대나 서울 지하철 여러분들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밀착돼서 있어요. 굉장히 가까이 빡빡하게 있습니다. 그렇게 빡빡하게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과연 그 사람들 지하철 칸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을까? 그게 지금 저는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미 지금 제가 뭐 가짜뉴스가 아니고 읽어드린 내용들을 보면 분명하게 검사를 받기 며칠 전에는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검사를 받고 나서 이제 조심을 하고 그 다음에 확진이 되고 난 다음에는 병원으로 다들 모두 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그 며칠 전에 지하철을 이용을 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걱정인 게 뭐냐면 과연 서울에 그 지하철을
이용을 했던 저 사람들. 그리고 자, 지금 잠복기가 빠르면 보통 한 5일 정도, 뭐 길면 2주라고도 얘기를 하죠. 5일, 2주, 뭐더 빠르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면 2월 후, 전반적으로 보면 2월 후반이라고 할수 있죠. 출퇴근, 그러니까 2월 중반 이후, 그 전후에 어떤 지하철을 이용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 4일, 5일 잡고, 혹은 조금 길 경우 한 일주일, 2주일 잡으면, 만약에 저 지하철을 이용했을 때 같이 옆에 서 있거나, 앞에 서 있거나, 같이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면, 네, 그런 게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잠복기 사이에 퍼졌을 때 누구도 알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경고하는 게 저거예요. 중국이 우리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중국의 저 경고는 굉장히 중요한 경고라는 거예요. 자, 뉴스 인사이드 여기에서 뭐 2월 20일, 2020년 2월 28일 기사 보면 28일 인천 부평구와 서구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각각 한 명씩 두 명이 추가로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쭉 보면 자, 부평구 확진자 동선 20 자, 18일에는 자택에서 도보와 지하철을 이용해서 부평시장역, 부평구청역, 강남구청역을 거쳐 강남구 청담동 사무실을 오갔다. 자, 19일은 자택. 20일은 역시나 같은 교통편. 그러니까 부평시장역, 부평구청역, 강남구청역을 통해서 청담동. 자, 갔다는 거죠. 그 다음. 자, 22일부터 증상이 좀 나와서 자택에 머물렀다. 그 다음에 서구 확진자, 이 사람 보면 20일 자택에서 가정중앙시장역, 그 다음에 검암역, 서울역, 명동역 등을 거쳐 출근했다가 귀가했다. 그 다음에 24일에도 다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타고 출퇴근을 했다. 자. 저는 지금 솔직히 두려운 게 뭐냐면, 과연 서울 수도권의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에 굉장히 빡빡해요. 과연 그 다들 서서 이렇게 빡빡하게 있는 그 지하철이 신천지 교회에 그 예배를 볼 때, 그 종교 행사를 할 때보다 과연 밀집도가 낮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지하철에는 앉아 있는 사람들은 소수고, 출퇴근 시간대는 많은 사람들이 서서 있거든요. 그 서서 있는 그한 명의 공간은 솔직히 그 신천지 그 대구 교회에 거기 예배 보는 그 사진들을 보면 거기는 무조건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 면적이 솔직히 서 있는 면적보다는 더 넓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앉아 있는데 실제 그 교회 안에서 예배 보는 중에 그렇게 퍼졌다라고 했을 때 지하철이 과연 안전할까에 대해서 저는 너무 두려워요. 이게 한 2주, 3주 동안 서울 안에서 자체적으로 번지지 않는다면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직 저는 지하철을 셧다운 시켰다, 멈췄다,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아예 지하철을 사람들이 쓰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건못 봤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일주일, 이주일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일주일, 이주일 뒤에 전혀 안 나오면 괜찮아요. 지하철을 관리 굉장히 잘했고 다행이다라고 하겠지만, 일주일, 이주일 뒤에 대구랑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환자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왔을까라는 걸 추정을 해봐야 되겠죠. 만약에 추정을 했는데 딱히 어디에서 이 사람이 올 맞는지 알 수는 없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지하철로 출퇴근했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진짜 무서워지는 거예요. 다만 아직 이런 환자는 없습니다. 연관성은 없는데 지하철로 출근을 한 그런 사람은 아직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근데 지금 이미 고 2월 중후반에 지하철을 이용했던, 그러니까 검사를 받기 전에 그냥 정상적인 생활 속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검사 받고 확진이 나온 그런 사람들이 존재를 하죠. 즉, 그렇다고 한다면 잠복기가 한 최소한 5일에서 2주라고 잡고 3월 10일, 3월 20일 전에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대구와 전혀 상관없고 신천지와 전혀 상관없는데 확진이 뜨고 그 확진의 사람이 지하철을 이용을 해서 이동을 했다라고 했을 때 출퇴근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부터는 우리가 굉장한 공포가
있을 거예요. 또 걱정되는 게 뭐냐면 바로 학교예요. 지금 학교가 일주일 동안 연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개학을 하죠. 근데 저는 이 다음 주에 3월 9일 개학하는 것도 일본처럼 아예 우리가 아예 한 달 반, 두 달, 그러니까 일본은 3월 말에 본방학이니까 3월 말까지 연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3월 다 쉬고 본방학까지 쉬니까 4월 훨씬 넘어갈 때까지 쉬게 되겠죠. 우리도 최소 학교도 4월 초중반까지는 중반 이상은 멈춰야 되지 않을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확실하게 100% 잡지 않은 상황에서 애들이 학교를 가버리면 이 애들은 진짜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른은 그나마 성인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껴야 된다라는 그 중요성을 알지만 애들이 막 뛰어노는데 걔들이 막 숨 헬뜩헬뜩거리고 장난 막 치는 그런 애들이 마스크를 100% 학교 있을 때 다 끼고 있을까요? 그 상황에서 애들 사이사이에서 만약에 잘못되면 이건 진짜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있는 개학도 비록 일주일 연기하긴 했지만 이걸 적어도 한 달, 두 달 정도는 연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무서운 불확실성 앞에 있어요. 이 불확실성 앞에 있는 거 중에서 중국의 저 훈계라고 해서 우리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저는 중국의 저 얘기하는 저 훈계는 굉장히 현실적인 이미 경험한 그들이 이미 경험했던 그걸 바탕으로 우리에게 지적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정부가 이걸 실행할 수 있는 의지력이 있냐 없냐가 이제는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게 정부가 분명하게 중국에서 훈수를 뒀는데도 불구하고 저 말을 새겨 듣지 않고 실행하지 않았을 때 그때 만약에 중국이 걱정했던 지하철 혹은 개학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혹은 대구에서 많은 이동으로 인해서 더 늘어났을 때 그때는 진짜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거예요. 저는 정부가 진짜 대통령이 지금 주변에서 얘기하는 청와대 주변 사람들 다 물리치고 의사협회 진짜 전문가들을 여러 명을 만나서 전화로 대화를 들으면서 냉정한 판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발 지금 둘러싸여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얘기는 이제 그만 듣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얘기를 이제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